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신입생 김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부케라고 아시죠? 부케요? 신부가 결혼식 때 던지는 그거요? 아, 아니요. 부캐릭터를 부케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약 5년간 김수민 씨는 충북대에서 장학생 부케를 하나씩 성공해내셔야 합니다. 5년이요? 뭘 하는데 5년이나 해요? 시작해보시면 압니다. 가시죠. 피디님! 피디님! 피디님 잠깐만요! 피디님 어디 가세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김과 탑씨 어떠셨어요? 부캐 체험은 재밌으셨나요? 저 다크서클 안 보이세요? 아, 그치만 김과 탑으로 부캐 체험을 하면서 얻은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일단 총장님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특대전학생으로 선발돼서 수학보조금이라고 용돈도 받았고요. 학교수 공짜로 들을 수 있게 돼서 따로 알바도 안 해도 되고 그 시간에 책도 읽고 제 여가도 즐기고요. 행복했습니다. 아니 근데 캠퍼스의 낭만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를 대표하는 얼굴? 홍보대사? 저도 그런 거 막 해보면서 학교를 즐기고 싶었단 말이에요. 정말요? 홍보대사 하고 싶으세요? 네? 아니 방금 그러셨잖아요. 홍보대사 해보면서 학교를 좀 즐기고 싶다고. 아니 그건 그냥 한 말. 아니 피디님 잠깐만요. 피디님 잠깐만요. 어디 가세요? 피디님! 피디님! 혹시 어떠셨어요? 이번 부캐 체험은 좀 더 재밌으셨나요? 이번 부캐 체험은 재밌긴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대학생활을 장학금도 받으면서 추억까지 남기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장학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좋은데 구두를 신고 서 있는 게 발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럼 발만 안 아프면 돼요? 아 진짜 이러지 마요. 그만해. 그럼 앉아서 하는 건 어때요? 공부시키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이번엔 스크랩글로 장학생이에요. 스크랩글로요? 안녕하세요. 글로씨, 이번 부캐는 어떠셨어요? 매일 아침 10시에 출근하는 기분을 아세요? 정말 좋았습니다. 우선 앉아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항상 친절하시고 재밌으셔서 꼭하게 근무했습니다. 나중에 취직을 해서 사무적인 능력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엑셀이라던가 어도비 드림위버 같이 조금 낯선 프로그램들을 능수능란하게 어느샌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성장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진짜 김글도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아쉽지만 김수민씨 이제 본캐로 돌아오셔야 할 시간이에요. 벌써요? 벌써라고 하기에는 이미 5년이 지났답니다. 이제 졸업하셔야죠. 그러네요. 시작할 때는 분명 신입생이었는데 김화석은 없나요? 없답니다. 그럼 대신 김신입은 어떠세요? 좋네요. 저도 이제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취직해야죠. 김수민 씨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세요? 또 그동안 받은 장학금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국립대학교인 충북대학교에 들어와서 등록금까지 면제받으면서 정말 돈에 대한 걱정 없이 후회 없이 놀았고 공부했고 경험했어요. 학교를 정말 온몸으로 다녔네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세상에 대한 시야가 넓어질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우리 학교의 좋은 장학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 덕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혜택을 학교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아온 만큼 제가 사회에 다시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노는 대신 장학금 싹쓸이 부캐로 활동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신입으로 부캐 활동하신다고요?